자, KGC와 전자랜드의 경기 12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경기부터는 김지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직전 경기에 정말 대단한 점수가 나왔는데 70점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안양 KGC, 인삼공사, 최승호, 양산하, 손동건, 장석준, 그리고 김수민, 윤여찬, 전효민, 이강 선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 김무빈, 김동원, 신희준, 이해찬, 손재원, 백승준, 김민석, 김동욱, 이솔, 서진영, 진건호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저번 경기에서 맞붙었을 때 KGC가 전자랜드에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전자랜드에서 어떻게 경기를 대비해서 나왔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학년부 경기까지는 전자랜드가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자, 사실 고학년부에서는 KGC가 이미 승리한 경험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KGC가 12세, 15세 모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자, 이번 경기는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 KGC의 이강 선수는 키가 174cm라고 하네요. 네, 이강 선수와 장석준 선수의 좀 높이가 좀 좋아 보이고요. 네. 자, 손재원 선수도 굉장히 좋죠. 그렇습니다. 자, 이강 선수와 손재원 선수의 높이 싸움도 굉장히 볼만한데요. 자, 전반전이 팀오프로 출발했습니다. 먼저 KGC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외곽에서 윤여철의 패스. 자, KGC 같은 경우에는 네. 한두 선수에게 득점이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선수들이 모두 다 득점을 올려주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전자랜드에서는 수비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무빈. 자, 크로스오버 볼을 조금 놓쳤는데요. 자, 힘겹게 밀고 올라갔습니다만. 자, 왼쪽 미들슛. 자, 백보드에 맞았어요. 네. 자, 불발됐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자, 왼쪽 빠르게 던집니다. 네. 그리고 백샷 성공. 자, 굉장히 어려운 득점이었는데요. 네. 자, 오늘 KGC가 먼저 득점을 올린 것은 일단 처음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래도 10세와 11세 경기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모습이었는데, 네. 자,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좀 선수들이 성장한 그 신체 조건도 비슷하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3초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GC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뒤쪽에서 천천히 출발하고요. 자, 외곽 장석준 짧게 핸드오프 이강. 자, 직접 빙글 한번 돌아봤는데 네, 블락에 막힙니다. 자, 순간적으로 블락샷이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완전 놓쳤네요. 네, 아하! 자, 지금 A패스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아무도 없었는데 이걸 메이드하지 못했네요. 네, 윤여찬 선수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공격 김무빈. 두 명 사이 스텝밟고 올라가는데 블락샷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강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1대1로 도전하는 것은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진건우 선수를 이용한 좀 득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자랜드의 공격. 인바운 패스 오른쪽 코너 볼을 넘겨줬습니다. KGC 빠르게 가는데요. 네. 자, 스피드 무브 이후에 자, 아웃되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네, 집중력이 좋습니다. 장석준. 자, 윤여찬. 자, 볼 떨어뜨렸죠. 자,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자, 저학년부와는 굉장히 다르게 고학년부 KGC는 정말 빠르고 스피드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살 한 살 차이지만은 그래도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10세, 11세 경기보다는 12세, 그리고 15세 경기가 훨씬 더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전자랜드 선수들이 고학년부에서 밀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가 저학년부에는 거의 압도적인 모습이었고요. 직전 경기 11세 경기에서도 지금 70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지금 첫 득점이었죠. 잡자마자 캐치인샷으로. 네, 근데 거리가 좀 있었고, 네. 자, 좀 중심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김동원 선수도 지금 뒤에서 빠르게 접근을 잘 해줬는데, 더 빠르게 슈팅을 올려준 놓다 보니까 블락샷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최승우 선수의 멋진 득점이었고요.
자 이제 진건우 선수 전자랜드에는 진건우 선수의 좀 득점이 좀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건우 선수를 어떻게 마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자 진건우 선수가 높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이강 선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진건우 선수 진건우 아 그리고 마지막에 손재원이 해결해줬습니다. 네. 자 손재원 선수가 리바운드를 직전 경기에서도 9개나 잡아줬거든요. 자 손재원 선수와 진건우 선수가 오늘 어떤 활약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자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리바운드 가져오는 전자랜드 진건우가 오른쪽에서 달려갑니다. 진건우 진건우 선수 기술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조금 더 조금 전에도 이제 수비를 피하면서 들어가는 스텝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수비가 3명이 밀집돼 있었기 때문에 네. 다소 좀 무리한 돌파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건우 자 밀리지 않고 있어요. 불도저처럼 들어가네요. 네 빠져나왔습니다.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끝까지 연결을 해봤어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스팀무브였죠? 네. 자, 손재원이 옆에 있다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득점을 연결했습니다. 자, 차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건우 1구 불발. 자, 2구째. 아, 진건우 선수에게 저번 경기에서 이제 패배하기 때문에 패배하는 바람에 이제 인터뷰를 못했는데 네. 과연 저 77번 도치치 선수의 그 77번을 따라서 다른 건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요즘 또 NBA에서 핫한 선수죠.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아마 맞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유소년 선수들이 NBA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NBA를 많이 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운 패스 이후에 이강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크로스오버 오 드리블 좋습니다. 자 더블팀 들어왔는데 다시 밖으로 빼줍니다. 자 이강 자 이강의 패스 잘 내줬어요. 장석준 미들슛 이대는 골밑 이강 지금 반칙 얻어냈습니다. 네 자이트 투샷 이강입니다. 자 이강 선수의 지금 높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박스아웃 싸움을 좀 손재원 선수와 진건우 선수가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박스아웃에서 완전히 밀렸죠. 자 이강이 마을을 가져오는 장면이었고요. 네. 자 자유투 2구도 안 들어가네요. 네. 자 불발됐습니다. 자, 팀은 상당히 전반전 초반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번 경기에서도 20대 17 그렇게 많은 득점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오늘 경기 역시 많은 득점이 예상되지는 않고요.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네. 자, KGC의 공격으로 출발하고요. 장석준 반 패스 이강 포스트업 시도 손재원 선수 높이가 있어요. 네, 자 이강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장석준. 네, 자, 파울. 반칙. 아하. 오, 네. 자 굉장히 아쉬워하죠. 그렇죠. 자유투를 얻어내긴 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올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장석준의 자유투 투샷. 자 일곱 불발됐습니다. 자 자유투의 좀 적중률이 좀 떨어지네요. 네. 자 2구째 장석준 짧아요. 2구도 안 들어갔어요. 네 지금 같은 팀 선수끼리 네, 상대 팀인 줄 알았던 거죠. 네 공만 보고 또 집중하다 보니까 네. 또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진건우 자 드라이빙 이후에 리버스 레이업 안 들어갔어요. KGC 굉장히 고급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장석준 자 외곽에서 짧게 핸드오프 이강 자 이강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투맨 게임을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스크린도 과감하게 서주고 있고요. 자 직접 파고들었어요. 장석준 아하 네, 어렵게 올려놨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김지호 해설위원의 말을 빌려보자면 장석준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코트를 폭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카피한 거기 때문에. 자, 2020년이 됐는데 김주호 해설위원은 좀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 게 네,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새해가 또 밝았으니까 올 한 해도 한번 힘차게 또 파이팅을 해보는 상쾌한 기분은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외곽 진거로. 오우, 네. 길었어요. 자, 진거로 선수가 석점을 쏘는 게 마치 총을 쏘듯이 뭔가. 그렇죠. 오우. 자, 양산아 불발됐고요. 자, 진거로 선수의 슈팅 그 폼을 좀 보니까 예전에 또 강동희 지금은 이제 농구계를 좀 떠나 계시지만 네, 네, 아, 진거로 골미. 강동희 그 선수 시절의 슛을 보는 그런 좀 느낌입니다. 좀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독님이라고 해야, 감독이라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네. 네. 장석준의 패스, 양산아. 드리블 좋습니다. 네. 장석준. 자, 확실히 고학년부이기 때문에 외곽에서의 네. 슛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피지컬도 좋고 힘도 좀 좋기 때문에 열리면 과감하게 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3포인트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2점으로 연결되겠지만 그래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강 외곽으로 빼줬고요. 김수민의 패스, 이강. 쇼코너에서 핸드오프, 장석주 멈춰놓습니다. 자, 지금 투맥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자, 이강 리바운드 싸움, 전자랜드. 잘 잡아냈습니다. 네. 자, 김무빈이 곧바로 진거로에게 연결시켰고요. 역시나 에이스 진거로가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탑에서 크로스오버. 자, 플레이 스타일도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 돈치치 선수와. 자, 잘투 라인에서 한번 던져봤는데요. 장석준. 무빙 좋습니다. 자, 지금 장석준 선수가 계속해서 파울 유도를 해내면서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자, 자유투를 계속해서 지금 얻어내고 있는데 네. 자유투를 좀 많이 넣지 못하면서 스코어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5-3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유투만 잘 넣어줬어도 지금 스코어가 더 많이 나갔을 텐데 자유투를 좀 잘 못 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GC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가 5-3 현재 전자랜드가 두 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자, 역시나 이번 경기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전 4분 12초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네. 양팀 통틀어서 8점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경기 후반 이제 스코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타이트하게 경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남은 시간은 약 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석에서 지금 자, 부모님과 함께 자, 목도 축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었어요. 자, 목도리까지. 아직 나오는 거 확인한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네요. 아, 맞나요? 네. 아, 지금 네, 맞네요. 자, 목도리를 또 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네. 한번 들고 네. 아, 카메라를 한번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손을 한번 흔들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역시나 네 듣고 있네요. 네. 자, 앞에 보고 네, 보기 좋습니다. 네. 아,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구째 이구 불발, 전자랜드 리바운드. 자, 진건호죠. 요리조리. 어우, 네. 지금은 트래블링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네. 골 밑에서 다시 뒤쪽으로 빼줍니다. 김무빈. 무빈. 자, 어렵게 잡아냈고요. 자, 손재원의 패스, 그리고 진건호. 다시 한번 해결사는 뭐 진건호죠. 아, 이번에 발이 끌렸어요. 네. 자, 이번에는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부딪히면서 네. 끝까지 올려놓는 모습이었어요. 자, 아무래도 진건우 선수가 조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는 게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메이드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진건우 선수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소 무리한 공격을 많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진건우. 내줬고요. 마지막 패스, 반 패스, 골밑 불발. 자, 지금은 패스가 잘 들어갔는데
손재원 선수가 미처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당황한 기색이 좀 보였습니다. 장석준. 자, 아직까지 두 팀 합산 스코어가 10점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스코어 차이는 한 점 차이입니다. 자, 탑에서 오! 크레이션! 자, 깔끔한 찬 선수입니다. 아주 깔끔한 그런 동작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수비가 붙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슈팅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골밑에 이강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믿고 선수들이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진건호 스탑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KGC에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장석준. 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지금. 멈춰놓고요. 뒤쪽 연결 이강. 스핀 무브 이후에 두 명 사이 밀고 올라갑니다. 자, 전자랜드 볼이죠. 네, 최승우 선수의 터치아웃. 자, 지금은 수비가 좀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네. 과감하게 올라갔어요. 자, KGC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KGC의 공격의 장점이라고 하면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두 선수에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작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디서든지 비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자, 하지만 아직 점수는 한 점 차. 그렇죠. 자, 리바운드 따냈고요. 자, 김무빈 가져왔습니다. 왼쪽 연결. 헤크 동작 이후에 볼을 직전했고요. 골빈! 페이더웨이 슛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김동욱 선수인데 네. 정말 멋진 득점이 나왔죠. 자,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리플레이가 나오면 다시 보겠지만은 지금은 뒤로 점프를 하면서 뱅크샷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강의 패스. 장석준. 장석준 선수도 페이드어웨이. 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진건호. 잘 내줬어요. 블락! 자, 뒤쪽에서 블락샷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곧바로 KGC의 공격. 오른쪽 길게 깊숙하게 윤여찬. 드리블 좋아요. 자, 다시 외곽으로 돌립니다. 벗겨냈고 안쪽으로 투입. 다시 걸어졌어요. 김동욱이죠. 자,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전자랜드 놓지 못합니다. 자, 아쉽게 엔드원을 놓쳤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네. 멋진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뭔가 옆쪽으로 조금 이동을 했고요. 그렇죠. 진행 방향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난이도의 슛인데 그래도 뱅크샷을 침착하게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또 자유투를 얻은 상황이죠. 자, 김동욱이 자, 1구는 실패했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도 굉장히 지금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 좀 활약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리바운드 KGC. 자, 스코어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전반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 느낌이었습니다. 네, 지금 전자랜드가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고요. 그렇죠. 장석준 선수가 아이솔레이션을 펼칠 것 같은데요. 장석준. 오! 아, 지금 이강. 이강 해결합니다. 네. 지금은 장석준 선수가 공격 리딩을 왜 하는지 네.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강 선수가 밑에서 잘 잡아줬고요. 굉장히 투명 게임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자, 양 팀의 전반전이 8-7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 점 차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전반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전반전 양 팀의 선수들이 득점을 많이 가동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타이트한 경기를 가져가면서 후반전을 좀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보드에 맞았어요. 네. 자, 불발됐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왼쪽 빠르게 던집니다. 네. 그리고 백샷 성공. 자, 굉장히 어려운 득점이었는데요. 네. 11세 경기에서도 지금 70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첫 득점이었죠. 잡자마자 캐치인샷으로.
네, 그냥 거리가 좀 있었고, 네. 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 이강 선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진거로 선수. 진거로. 아, 그리고 마지막에 손재원이 해결해줬습니다. 네. 자, 손재원 선수가 여기까지 연결을 해봤어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스틱 무브였죠. 네. 손재원이 옆에 있다가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그 폼을 좀 보니까 이제 또 강동이 지금은 이제 녹두계를 좀 떠나 계시지만 네. 네, 아 진거로 골밑 네. 강동이 그 선수 시절의 슛을 보는 그런 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스코어 차이는 한 점 차이입니다. 탑에서 오! 크리에이션! 깔끔한 찬 선수입니다. 아주 깔끔한 그런 선수입니다. 자, 양 팀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네. 우선 확인을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일가족이 이렇게 오셔서 좋은 그런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지만 휴대폰에 이걸 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중계방송을 보지 않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양팀의 전반 기록지가 왔는데 네. 리바운드가 KGC가 17개 그리고 전자랜드가 12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뭐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수치인데요. 네. 자, 터치아웃 됐습니다. 전자랜드 공격. 자, 야, 점수가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득점 눈에 띄는 득점 분포의 선수가 없습니다. 자, 손재원 불발됐습니다. 이강일 리바운드. 자, 그리고 왼쪽에서 달려가는데요. 전유민 점퍼. 리바운드 잘 따냈어요. 자, 전자랜드가 빠르게 빠져 나왔어요. 자, 백승준이에요. 백승준. 자, 두 팀 모두 계속해서 메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과정까지 가는 장면은 굉장히 좋은데 마무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KGC가 좁은 공간에 빠져나왔고요. 아, 그리고 이제 경기장 2층에는 중등부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어요. 네. 종종 아마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선수들이 이제 와서 몸을 푸는 장면이 경기장의 2층이나 바깥쪽 이런 데서 좀 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진건우의 멋진 득점. 자, 또 형들이 뛰니까 뒤에서 동생들이 따라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패스 좋았어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전효민 선수였고요. 자, 후반전에는 이제 득점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양팀이. 네. 후반전에 좀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점수가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수 밀려 넘어졌고요. 손재원 놓쳤어요. 자, 베이스라인 근처 백승준 파고들면서 블락에 막힙니다. 자, 블락이 굉장히 집중력 있게 공만 딱 때리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장석준 인앤아웃. 공격권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를 교체하는 전자랜드. 자, 진고로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고요. 네, 지금 스텝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 장석준 선수의 패스도 정말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바운드 전자랜드. 자, 진건우가 직접 올라가네요. 패스 좋았어요. 패스. 자, 지금도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네. 패스를. 손재원 선수가 자, 준비를 못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순간적으로 경직이 되면서 비교적 쉬운 슈팅을 메이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손재원 선수는 골밑에서 어떤 패스가 들어올지 좀 미리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터치아웃 상황에서 손재원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했는데요. 패스가 좀 낮게 오는 바람에 손재원 선수가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탑에서 전효민 핸드오프. 자, 손동건. 자, 볼을 놓치는 듯 했습니다만 이강의 패스. 자, 탑에서 네, 선수를 찾고 있어요. 던져야 되는데요. 네, 샤클락에 걸렸어요. 네.
자, 상당히 시간이 많았는데 자, 그 시간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자, 30초가 다시 리셋이 됐고요. 자, 림에 맞지 않아도 샤클락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네. 안양의 공격골이 선언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이 농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턴오버를 했을 때 그것을 만회하고자 이제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경우에 파울이었습니다. 진건호 편하게 던집니다. 오! 크리샷! 네. 진건호가 이제 조금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지금 이 득점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진건호 선수가 어떤 이런 손맛을 봤잖아요. 네. 클린샷을 딱 넣었을 때 감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김무빈 스틸. 자, KGC가 압박을 강하게 해봤는데 쉽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진건호 선수 플레이를 보시면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진건호 과감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자, 자세가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엉성해 보이기도 하는데. 오! 오! 진건호! 아, 진건호 몸이 풀렸어요 지금. 네. 자, 빠르게 넘어갔고요. 자, 이번에도 자, 템포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자, 열렸죠? 멈춰놓고 던졌어요. 립 받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백승준 불발. 아, 백승준이 오늘 공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백승준 선수가 이제 드리블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은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좀 바운드가 좀 높게 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공을 뺏기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작전 타임을 위해서 벤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번 경기 역시 네. 아, 먼저 진거로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그렇죠. 자, 먼 거리에서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자, 양팀의 점수는 11대10. 전자랜드가 한 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 두 팀 모두 계속해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 두 점 차를 벗어나지 않는 지금 스코어 싸움을 계속 벌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 6분 55초 정도 남아있는 경기인데요. 이제 경기 승리를 누가 가져갈지 정말 아직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자랜드 선수들이 코트 위로 먼저 올라왔고요. 자, 이해찬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전자랜드로 시작하겠는데요.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약 7분. 자,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킬 플레이 걸어줬고요. 아, 지금 네. 자, 볼을 가로챘어요. 자, 수비 손끝에 막혔습니다. 던졌는데요. 오, 네. 립 맞고 나온 공. 패스 혼전 상황. 마지막에 KGC. 자, 김수민이 볼을 안전하게 처리해줬습니다. 자, 장석준 패스 내줬고요. 자, 왼쪽에서 미들 점퍼 윤여찬 불발. 네, 볼 경합이 있는데 네, 자, 엔드라인 근처에서 KGC가 볼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터치아웃 선언됐고요. 지금 장석준 선수가 패스를 내줬는데 이게 이 장면이었죠? 네. 정확하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자, 외곽에서 빠르게 돌립니다. 멈춰놓고 왼쪽으로 연결. 자, 전자랜드의 수비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붙어주고 있습니다. 자, 윤여찬 스텝 밟으면서 올라갔는데요. 리바운드 싸움. 자, 놓쳤는데요.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진건호 선수의 파울. 그렇습니다. 진건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파울이 3개고요. 파울 트러블에 조금 걸렸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 자, 멋진 득점의 장석준. 자, 지금 베이스라인을 완전 찢어놓고 들어와서 안전하게 올려놨습니다. 네. 자, 진건호 3명 사이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손재원. 자, 립 맞고 나온 공 백승준이 가져왔습니다. 자, 오우, 이번엔 백승준 선수에 맞고 나갔죠. 네. 자, 지금 스크린 플레이가 좋았어요. 자, 날샌돌이 같이 빠져나가네요.
지금은 이강 선수에 가려져서 돌파하는 거를 살짝 놓쳤어요. 네. 수비가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는 노마크 비슷하게 해서 레이업을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석준 마패스 퀄리플레이. 지금 장석준 선수의 굉장히 센치 넘치는 패스. 자, 한 점 차에서 석점 차로 벌려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최승호 선수도 굉장히 컷인으로 잘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고급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진건호의 패스 이후에 다시 멀리서 가는데요. 자, 외곽 진건호 볼빛 포스트업 시도 올라가는 것처럼 차이트 투샷. 장석준 선수가 계속해서 심판을 쳐다보고 있어요. 네, 아쉽다는 거죠. 네. 지금 컷인 플레이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자, 사실 선수들이 왜 파울인지 모르겠다라고 항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막상 코트 위에 있다 보면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네. 너무 격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본인은 파울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심판이 더 가까이서 정확하게 보고 있겠죠. 그렇죠. 자, 자유투를 두 개 다 놓쳤네요. 귀엽게 패스 연결 진건호 외곽 진건호 네 걸렸어요. 네. 그리고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윤현찬 선수가 좀 통증을 느끼는데요. 자, 지금 또 이제 김동욱 선수가 가서 미안하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손재원. 자, 이강의 높이가 있습니다. 자, 김수민. 와, 네. 왼손. 오, 지금은 서서 플레이를 했어요. 네. 손재원. 네, 손재원이 메인 해주네요. 자, 마지막 해결사였습니다. 다시 점수는 한 점 차. 자, 경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자, 버저비터가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렇죠. 자, KGC의 공격. 자, 실제 안양 KGC 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응원가가 나왔습니다. 네. 장석준의 패스 오른쪽 던집니다. 와! 플리샷! 깨끗해요. 자, 윤여찬입니다. 자, 윤여찬 오늘 깨끗한 미들점퍼를 두 개나 성공시켰거든요. 네. 자, 득점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진건호의 스핀무브 막혔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연결 김수민 짧게 손재원. 손재원 파고들면서 놓쳤어요. 자, 지금 이강 선수가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경기를 중단시켰죠. 자, 이 장면에서 네 결국에 득점을 올려줬고요. 네, 지금 잘 내줬어요. 네. 그림같이 쐈어요. 그렇죠. 손재원 1대1인데요 자, 손재원 오! 들어갔다 나왔어요. 자, 이강인 리바운드. 남은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이해찬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손재원 선수가 득점할 수 있도록 이강 선수와 스크린 플레이를 서주거든요. 네. 아, 좀 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석준 외곽으로 연결 최승호 들어가면서 던졌는데요. 불발됐습니다. 아, 장석준 선수가 그라운드 코트에 여기저기를 누비고 있습니다. 네. 반패스. 지금도 커리패스. 네. 조금 길었죠. 김무빈인데요. 자이트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김무빈. 자, 김무빈이 지금 빠르게 돌파가 좋았습니다. 네. 자, 전자랜드가 작전 타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30초. 아, 게다가 김무빈 선수가 우선 자이트를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성공한다고 하면 이제 경기는 한 점 차입니다. 양 팀 모두 샷클락으로 갔을 때 한 번씩의 공격 찬스가 더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이제 어떤 작전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벤치에서 우선 이강 선수가 좀 힘겨워 보이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렇죠. 이제 많이 뛰는 것도 힘들지만은 계속 포스트 싸움 그리고 몸 싸움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전자랜드 선수들은 모두가 일어서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양 팀의 좀 벤치의 모습을 보면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전자랜드는 김무빈 선수의 자유투 이후에 선수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수비 집중력 그리고 메이드까지 뭔가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김무빈 선수가 자유투를 이제 몇 개를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이렇게 봤을 때 공격 리바운드 상황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김무빈 1구 깔끔합니다. 점수는 두 점차. 그렇죠. 자유투 2구째 김무빈.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안 들어갔을 때 리바운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관중석에서도 두 손을 꼭 모아서 네. 자, 2구도 성공. 자, 박승찬 선수도 네, 지금 그렇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엉덩이가 들썩들썩. 네. 자, 점수는 한 점 차. 그렇습니다. 자,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게임이네요. 네. 네. 자, 멈춰놓고요. 윤여찬인데요. 윤여찬. 오, 한수 불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터치아웃 됐습니다. 자, 1분여 정도 남았죠. 샤클락을 감안했을 때는 한 번씩 공격 찬스가 있는데요. 오, 오 거들었어요. 막혔어요. 거들었어요.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 우선 멈춰놓습니다. 뒤쪽. 자, 이제 자, 진건호. 네, 진건호가 해결하겠죠. 오, 여기서 오펜스 파울이 나오네요. 자, 지금 여기서 손재원 선수의 오펜스 파울인가요? 네, 스크린 거는 과정에서 움직이면서 스크린을 걸어줬거든요. 네. 지금은 가서 부딪히는 바람에 네. 오펜스 파울을 좀 선언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장석준. 자, 한 점을 리드하고 있는 KGC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겠죠. 자, 3점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 공격을 성공시킨다면은 자유투 투샷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두 개를 다 넣는다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들어가고 전자랜드의 빠른 공격으로 동점을 만들 경우에 일단 1구를 집어넣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심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1구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와 1구가 들어갔을 때는 두 번째 자유투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네! 자, 2구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빠르게 올라가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진건호. 오, 진건호! 진건호! 진건호 올려놨습니다. 진건호 올려놨습니다. 자, 한 점 차예요. 자, 네, 지금 자, 장석준. 자, 빠르게 붙어줘야 돼요. 네. 반칙으로 끊어야죠. 자, 지금 합코트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팀 파울에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압박 수비를 펼쳐서 공을 뺏어냈어야 되는데 네. 자, KGC에서 공을 잘 지켜냈습니다. 자, 장석준 선수가 경기가 끝난 뒤에 홍효 선수와 이제 핸드쉐이킹을 또 해줬고요. 네. 자, 정말 치열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경기 한 점 차로 승부가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게임이었고요. 아, 비록 스코어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양 팀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명승부전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KGC는 저학년들의 복수를 이번 경기 고학년부가 이번에도 깔끔하게 마지막에 성공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KGC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준 장석준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카메라 보면서 승리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팀 선수들 같이 해서 잘 이겨가지고 좋아요. 네, 자, 장석준 선수 이번 경기에서 본인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패스 잘한 것 같아요. 패스요? 네. 아, 굉장히 드리블도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 본인의 경기력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8점. 8점 정도. 자, 알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장석준 선수의 동생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자, 동생 선수들은 졌는데 고학년부에서 오늘 KGC가 우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점수 신경 쓰지 말고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중석에서 KGC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큰 응원을 보내줬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정말 그 다섯 글자로 모든 것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남은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KGC 장석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보드에 맞았어요. 네.